올해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 모집이 3일 뒤인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역대급 불수능인데다 모집 인원과 모집군 변동 등 수험생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비교 우위를 찾는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각 대학들은 이 가운데 3일 이상 원서를 받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 8만 4,07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1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대구 영북 지역 22개 대학들은 6만 8,090여 명을 정시에서 뽑아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270여 명 줄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올해는 특히 모집군을 바꾼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모집군 변동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수시에서 채우지 못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월되는 인원에 따라 경쟁률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약대 학부 선발, 수도권 주요대 정시 선발 인원의 증가, 달라진 수능이 적용되는 첫 해로 학교 개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입시의 경향, 모의 지원 결과, 이월 인원 등의 변수를 고려해 최종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세번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안정과 적정, 소신에 따라 분산해서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6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군별로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